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한 단위농협 조합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조합장은 피해자의 자택을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와 술을 강요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첫 공판에서 해당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. 한편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 한 명은 지난해 조합장 규탄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조합장은 정당 행위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